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이 충북개발공사와 제3산업단지 내 부지 7만 4,855제곱미터를 계약한 후 4월 초 제천 4공장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은 지난 19일 제천시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제1산업단지 내 제1공장, 제2산업단지 내 제2-3공장에 이어 현재 조성 중인 제3산업단지에 제4공장을 신축합니다. 제천 제4공장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에서는 향후 5년간 총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5년 제1산업단지 제1공장을 시작으로 제천과 인연을 맺은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은 제4공장까지 제천시에 투자를 결정해 명실공히 지역의 중심 기업이자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